이게 상한가 파킨슨병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예, 차바이오텍이요. 차 바이오텍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? 매수가는 18,250원에 비중은 30%예요. 오, 18,250원에 30%. 네, 오늘 네. 상한가 갔는데 좀 너무 축하드려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이 종목도 임상시험 성공하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네, 안녕하세요. 18,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네. 겁나게 부러워요, 어머니. 저 이거 1년 넘었어요. 그 1년 동안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보상을 좀 받네요. 네.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, 어머니. 예, 그건 오늘, 좋은데, 시간을 보니까 또 하한가로 가서 불안해서 좀. 시간에 하한가 갔다고요? 네, 이러한, 좀 보자고요. 그래서 상담 신청 드렸어요. 진짜 하한가 갔네. 네. 이게 상한가 파킨슨병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, 그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, 그러면 매수 단가가 18,000원이면 네. 그래도 이게 하한가로 직행하진 않을 거예요, 어머니. 앞으로 또뭐 좋은 소식이 있긴 있더라고요. 뭐 뇌졸중 치료제 임상 뭐 이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상한가 갔다가 또 시간에 하한가를 가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. 그럼 어머니 이거를 아예 중장기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? 이번 하반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올해 하반기? 있어요. 예. 비중이 30%면 그래도 내일 정도에는 좀 챙겨놓고 아, 그럼 추이를 절반 좀 보는 게 정도, 나을 것 같거든요? 그러니까 한 시초가에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까요?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제 생각하고 거의 같네요. 저도 절반 좀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, 챙겨놓고,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지금,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.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샀고, 기관에 조금 샀는데, 네.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항자리 때좀 진입을 해 있어요. 이렇게. 예, 그런 그럼 것 매물 소화를 같아요.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많이 눌리게 되면 다시 2만 원대 초반대까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네, 2만 원 초반까지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고 뭐 다시 사더라도 네. 지금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네. 빠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일단은 예. 시초가에는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네. 나머지 부분들만 좀 가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차바이오텍이 좋은 부분들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종목이자 그런 것도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 타바이오텍을 그러면 2만 원 초반까지 조정 시에는 또 재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제약바이오로 그러면은 좀 볼까요? 저는 예. 일정한 부분들 이렇게 제가 분산을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약바이오 섹터는 특히나. 아, 네. 예.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놓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제 계좌에 또 ABL 바이오도 있고 두 가지 정도는 더 있어요. 자, 그러면 예. 그 종목은 IT로 가는 걸로, IT나 2차전지로 가는 걸로, 그렇게 좀 아, 예. 하자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성공 투자하시고요.